이번 에피소드는 법원의 등기소예요. 등기소. 대법원 등기소도 있고 보통 이제 법원에 가면 등기소가 있는데 이 등기소 업무를 대신할 만한 그러한 어떤 수프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도 상당히 비교적 쉽게 구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뭐 의료청이나 이런 데 비해서 그렇게 투입되지를 제 생각에는 그 숙련된 프로그램 한 두세 명만 투입되면 1년 이내에 완성될 것 같은데 뭐냐니까 어떤 재산입니다. 재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자산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 자동차, 법원, 법인의 주식 이런 것들이 다 등기사항이에요. 그래서 등등이 상표권도 있고 그렇죠? 상표권도 있고 뭐 특허권도 있고 이런 것들 다 이른바 우리가 재산이라고 하는 유형 자산 혹은 무형 자산, 그렇죠? 거기서 소유권을 기록하는 거예요. 유형 또는 무형 자산의 소유권을 기록하는 거죠. 이거 이제 법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 등기소 있고 법원 등기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기타 등등의 어떤 재산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등기청 하나로 통합을 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하느냐니까 A와 B 사이에 거래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A와 E가 있으니까 F가 있네요. A와 F 사이에 거래가 있고 그래서 A와 F 사이에 거래는 보통 민법이나 상법 보시면 거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화폐 및 또는 자산의 교환입니다. 그래서 화폐와 화폐 간의 교환, 화폐와 자산 간의 교환, 자산과 자산 간의 교환에 따라서 이것들을 이제 이걸 상거래라고 표현하는 게 상거래에 관한 규칙을 규정한 것이 바로 상법이죠. 커머셜 로우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거래인데 이것은 A와 F 사이에 F는 A는 F에게 돈을 주고 예를 들어서 A가 F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고 현금을 주고 혹은 뭐 주식을 주고 주식을 할까요? 그리고 F는 A에게 부동산을 줬다. 이 교환이죠. 이 교환이 거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소유권이 서로 합의 이전 서로의 소유권을 교환하는데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두 명의 서명이 첨부되어 있을 것이고 A와 F의 거래가 서명이 첨부된 트랜잭션이 날아갈 것이고 따라서 트랜잭션이니까 당연히 IRS 국세청으로 정보가 날아가죠. 모든 거래는 IRS로 전달되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IRS 서버에서 특정 거래 정보를 등기청으로 전달합니다.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좋죠. 그러면은 상당히 편리하게 할 수 있고 이것도 시스템을 구성하기도 굉장히 간단해요.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은 차량을 등록 사고 나면 차량 등록 사업소에 가서 뭐 등록을 하고 법인 설립하면은 법인 설립과 관련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부동산을 사게 되면은 부동산 등기 시청 읍면 동사무소 아니죠. 시청이나 가서 또 부동산 등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등기청 하나로 통합해버리고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국세청 서버라고 한다면 이게 국세청 서버입니다. IRS가 되고 이게 등기청이라고 한다면 등기청 이거는 사람이 가고 저쪽 할 것 없이 국세청 서버가 바로 관련 특정한 이게 이렇게 되겠네요. 모든 거래 정보는 국세청으로 전달되고 국세청에서 일부 정보를 등기청에 전달하면 등기청에서 소유권 이전 관련을 끝내버리는 거죠. 왜냐하니까 이미 이 사람들의 거래한 A와 F 간의 서명이 다 첨부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딱히 뭐 주고 갈 것도 없죠. A와 F가 거래가 발생했을 때 그 거래를 등기청에 전달할 것도 없이 그냥 국세청에 신고 모든 거래는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고하는 것만으로 등기 업무도 자동으로 처리되어 버리는 거죠. 그죠? 깔끔하죠?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등기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마 수천 명이 될 텐데 이 업무를 한 두세 명의 프로그래머가 길어야 1년이면 다 자동화할 만합니다.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한 일입니다.